6시 10분 15분에 약속을 잡아놓고 그냥 막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도 딱 정강에 가겠죠. 꼰대인가요? 그러면? 꼰대는 잘 모를 거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임선영입니다. 39년차 약사이고요. 지금은 배우가 되고 싶어서 연기를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26살 오은영이라고 합니다. 1년간 직장에 다니다가 현재 다른 직종으로 이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23학번으로 재학 중인 21살 이희서입니다. MZ세대에게 기성세대란 어떤가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다가가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성세대는 다가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세대라고 느껴집니다. 기성세대에게 MZ세대란 어떤가요? 저에게 MZ세대는 SNS로 소통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SNS로 통화를 한다. 영상을 다 보셨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웃기려고 그런 거지. 진짜 이러진 않죠? 저도 면접을 봤었고 굉장히 많이 봤었고 회사 생활도 해봤는데 이런 사람을 정말 한 번도 보지를 그렇죠. 못했거든요. 웃기려고 만들었어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약간 유튜브 같은 데도 회사원 브이로그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본떠서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근무 시간인데 그쵸.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그 주어진 시간에 딴 일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는 걸 찍는 거는 사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로운 직장에 있었다 보니까 자유롭게 다른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그래도 자기 일에 업무에 막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허용되는 회사였긴 했는데 저도 약간 회사원 브이로그나 이런 거를 접해보면 어떻게 같이 겸업을 할 수 있지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긴 하죠. 저 약국을 하니까 약사를 고용을 하잖아요. 우리 옛날 같으면 10분 전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딱 제 시간에 출근해요. 아침을 안 먹고 왔나 봐요. 거기서 아침을 먹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딱 켜는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웹툰을 딱 켜는 거예요. 손님이 와도 인사도 안 해요. 대다수 그런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딱 한 명. 약간 그분이 이 주현 형님이 레퍼런스가 아니었을지. 왜?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아 이걸로 하지 말라. 근무 시간에는 핸드폰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도 되니? 절대 안 된다. 엄마 근무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라 이런 얘기 하면 엄마 완전 꼰대 된다. 어느 나이대든 간에 좀 이상한 사람 한 명쯤은 꼭 껴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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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전 맞아요. 그렇다고 말. 영상 보셨는데요. 영상에 대해서 서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정시 출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제 생각은 5분 전에 출근해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분들이 정시에 출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 따라주시는지 혹시? 안 그러면 뒤에서 뭐 혼자라고 한다거나 금세 또 직장을 옮겨버리거나 그럼 제가 또 새로 사람을 또 구하려면 힘들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알바를 하는데 저는 정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시에 출근하면 일은 적어도 5분 후부터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5분은 그냥 근데 업무 준비도 업무다 라는 생각.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퇴근은 어떻게 하세요? 퇴근도 퇴근 준비를 업무 시간에 하고 퇴근합니다. 정시에. 그렇구나. 기성세대로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약간 뭐 그만 더 버릴까봐 걱정된다 이런 거 배제하고. 제 생각은 6시에 퇴근하면 6시까지 업무를 하고 업무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면 5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꼰대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회사 높으신 분이 팀워크를 위해서 밤늦게 회식을
권하시면 그거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가도 괜찮다,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개인 시간에 굉장히 보장이 되고 사수분이 만약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제 피곤도에 따라서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보통의 회사 이미지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 회식에는 될 수 있으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체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서로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거 그런 걸 위해서 가서 좀 이렇게 서로 더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 또 이해도 하고 회사에서 힘들어서 못했던 얘기도 또 서로 또 얘기도 서로 할 수도 있고 제가 만약에 회식을 주선을 했는데 많이 빠지면 너무 좀 속상하고 서운할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 하나, 둘, 셋. 현재. 미래. 현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거는 너무 불확실해. 그게 도박이다 라고 생각해서 현재를 골랐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일 안 죽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20대 중반이나 30대에서부터는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꼭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한 달에 300만원을 버신다고 하면 얼마 정도 저축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생활비 이외에 남는 돈에서 저축을 한 50%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왜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쓰려고 번 건데 약간 보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바로 써야 일할 맛이 또 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기성세대가 보는 MZ세대란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MZ세대를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랑 너무나 가치관이 달라서 사실 친구들이랑 하는 것처럼 제 가치관대로 행동하면 그들이 나를 뭐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제가 오히려 되게 조심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먼저 오히려 말 걸기도 어렵고 근데 마찬가지로 MZ세대도 기성세대에 대한 그 편견 때문에 막 서로 말 걸기가 어렵고 괜히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서로 어려워할 필요가 너무 조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 MZ세대는 이렇다, 뭐 MZ세대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조심해야 되겠다. 젊은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편견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저희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MZ세대에게 기성세대란 어떤 존재인가요? 기성세대를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반화를 하지 않고 개인으로 이렇게 다가가보면은 그렇게 차이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진 않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앞으로 다른 기성세대 분들을 만나도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친구가 안 맞는 친구가 있고 생각에 차이가 있는 친구가 있듯이 기성세대도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성세대가 오히려 저희를 이해해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배려해가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